얼마 전 춘천 공지천에서 발생한 물고기 이상 행동의 원인을 춘천 MBC 취재진이 찾아냈습니다. 올해 발생한 녹조 현상과 무분별한 상류 지역 개발이 물고기 이상 행동을 불러왔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춘천 공지천에 길이 50cm에서 1m에 달하는 대형 잉어 수백 마리가 수면 위를 떠다닌 이유는 무엇일까? 춘천 MBC 취재진은 강원대와 공동으로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공지천에 대한 정밀 수중 촬영에 착수했습니다. 상류 물 유입이 거의 없지만 공지천 물속은 한 치 앞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물 천지입니다. 뻘쳐져서 시야가 전혀 안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촬영 장비를 촬영을 해도 한 15cm? 대형 물고기가 이상 징후를 나타낸 공지천 바닥엔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일까? 침전물을 확인하기 위해 표층을 떠냈습니다. 올여름 가라앉은 물의 두께만 해도 20cm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표층에 남아있는 녹조와 남조류. 이러한 유기물들이 분해되면서 저층에 있는 산소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바로 퇴적 바로 위층에 무산소층이나 또는 저산소층이 형성될 수 있는. 이러한 저산소, 무산소층이 공지천 전반으로 확산되자 대형 물고기들이 상대적으로 물 흐름이 빨라 산소가 많은 것으로 한꺼번에 몰려든 것입니다. 공지천 상류지역 개발로 물 흐름이 거의 없는 공지천에 토사가 계속 쌓이고 녹조와 남조류 이상 번식이 반복된다면 더 큰 자연재앙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